임플란트는 상실된 치아를 잇몸뼈 손상 없이 티타늄으로 만든 인공 치근을 뼈 속에 심어 자연치와 거의 똑같은 기능으로 만드는 바.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최고 최적의 임플란트 시대에 이빨 재탄생의 복을 누리건만 우리아버지 생전에 틀니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눈물이 납니다. 아버지. 아버님 오늘은 이거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거 이 상태 이대로 임시로 붙일 거예요. 임시로 붙여놓으면서 아버님 혹시 식사하실 때 불편하시진 않은지 어디 불편하신 게 없는지 한번 보시고 괜찮으시면 이거 제거하고 붙일 거예요. 아버님 앙강강강 물어보세요. 괜찮으세요? 아니 아버님 양쪽으로 물으셔. 이렇게. 응. 앙강강강 해보셔. 괜찮으세요? 여기가 먼저 닿거나 그러진 않으셔요? 아버님 치아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나이듦에 따라서 잇몸뼈가 점점점 녹아서 내려갈 거고 아버님 이제 주변 치아가 조금씩 이동을 해서 거기 이제 저희가 딱 맞춰놔가지고 음식물이 지금은 안 끼는데 그게 점차 음식물이 낄 수가 있어요. 가서 지금부터 이제 부각용 붕치질이라든지 치간칫솔을 사용하셔서 음식물을 잘 빼주셔야 되시고 나중에 이게 조금 더 음식물이 더 낄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시면 되시고요. 임플란트가 안에 나사 형태로 돼 있어요. 아주 나사가 점점 쓰다 보면 살살살 풀려가지고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아주 그게 흔들린다 그러면 아버님이 그쪽으로 식사를 하지 마시고 꼭 병원에 오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그 나사를 조여서 다시 단단하게 고정시켜 드리니까 아버님 요거 설명 들으셨다면 사인 밑에다 해주세요. 여기에 있는 것이 내 이빨입니다. 오늘 임플란트 20개째를 하고 있는 김재선이요, 이빨. 아버지는 하나도 없었거든, 이빨이. 아버지는 40대 이빨이 다 빠졌더니 아버지가 유전자를 받았으니까 나도 젊었을 때부터 이빨이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에 이르러 20개의 임플란트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지금 세상이 워낙 좋아가지고 임플란트를 해서 먹고 마시고 씻고 하니까 얼마나 행복한 세상에서 사는지 아, 우리는 정말 좋은 세대에 태어났던 것을 실감하는 순간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씻는 어떤 행위, 어떤 일의 즐거움이라는 게 엄청납니다. 식사를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럼으로써 좋은 걸 드시고 할 수 있는 게 정말 좋고 어떻게 보면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복이죠? 그럼요. 네, 과학기술이 발달을 해서 이런 쪽으로 조금 연세 드시고 어떤 생활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더욱 그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의료가 발전해야죠. 이제 아버님께 이제 설명드릴 게 뭐냐면 보통 사람의 치아는 뿌리가 뭐 두 개, 세 개, 많게 네 개까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임플란트는 하나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아껴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치아 임플란트는 그냥 금속덩어리니까 관리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절대 아니고 자기 치아만큼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아버님 뭐 원칙에 관리 잘 해주시니까 그러면서 주기적으로 관리 받으시고 하면 오래 쓰실 수 있으니까 정말 전체적인 한번 임플란트 이런 거는 다음에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아유, 우리 원장님이 진짜 안 아프게 잘 해줘서 정말로 고마워.